안녕하세요, 열스입니다. 한 달 정도 됐네요. G폴드4로 게임만 주구장창 돌린 것 같지만 그동안 쓰면서 내린 결론은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였습니다. 오늘은 그간 쓰면서 느낀 갤럭시 G폴드4의 장단점 정리해봤습니다. 실측 무게 267g, 263g이라던 스펙상 무게와는 4g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전작 스펙상 무게가 271g이었고 신용카드 한 장 무게가 5g인 걸 감안하면 실측 무게 대비 한 장 정도 빠진 셈이죠. 하지만 제가 둔한 건지 체감하기에 높이 변화는 미미했고 두께 감소는 느끼기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아, 이건 개선됐구나 싶었던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커버 디스플레이입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의 화면비를 키운 건 다들 아실 겁니다. 당근 욕구를 일으켰던 G폴드3 키보드에 비하면 만족도는 배였습니다. 폴드2, 3에서 넘어온 사용자라면 더 크게 느낄 거라 생각됩니다. G폴드3를 쓸 땐 몸 비틀며 어떻게든 써보려 키보드 높이 조절도 해봤지만 디스플레이 태생적 한계로 너비는 어찌할 수 없어 결국 포기해야 했었거든요. 어쩌면 사소한 변화지만 타이핑 정확도나 안정성에선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는 지문 등 얼룩엔 여전히 취약합니다. 하지만 힌지부 주름의 촉감이나 두드러짐은 전작보단 조금 나아졌습니다. 메인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특히 UDC는 밀도 향상 덕에 이질감은 많이 줄었습니다. 참고로 메인 디스플레이는 대낮에 야외 사용 시에도 밝기나 시인성 등에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여담이나 메인 디스플레이 베젤 끝을 자세히 보면 보호 필름이 붙여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노파심이지만 이거 손톱으로 긁어서 제거하는 분들 없겠죠. 반대로 디스플레이 보호 명목으로 필름을 덧붙이는 것도 그리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새로운 메커니즘이 적용된 힌지는 시야가 90도 전후 잡아주는 힘이 고르게 좋아졌습니다. 다만 닫았을 땐 여전히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먼지 유입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케이스 착용으로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폴드를 생폰으로 쓰실 분들은 없을 테니 크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폴드 하면 역시 대화면, 태블릿에 준하는 인터페이스는 한번 맛보면 놓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PC처럼 쓰고 싶진 않았습니다. 컨텐츠 감상, 게이밍, 리더기로서의 역할이 제일 컸으니까요. 드래그인 드롭으로 가로, 세로 화면을 분할할 수 있고 자주 쓰는 구성은 아이콘화해서 바로가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경쟁작 없는 폴드만의 특장점 중 하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분할보단 2분할 화면으로 모바일 게임과 스트리밍, OTT, 웹 동시 사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율 탓인지 생각지 못한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점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원 UI 4.1.1에서 지원하는 태스크바가 G폴드4와 예상보다 케미가 좋았습니다. 태스크바는 윈도우 작업 표시줄처럼 쓸 수 있는데 앱 사용 중 화면 하단에 자주 사용하는 앱을 제공해서 빠른 화면 전환이나 손쉬운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습니다. 꽤 편해요.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정 방법 간단히 말씀드리면 설정, 디스플레이, 태스크바를 선택한 다음 사용 중 최근 사용한 앱을 활성화해줍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서 하단 즐겨찾기를 편집하면 태스크바에 자동 적용됩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멀티 윈도우 조합, 앱 페어 추가 기능으로 엣지 패널 뿐만 아니라 태스크바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구성을요. 방법은 멀티 윈도우 사용 중 패널 가운데 점자 메뉴 아이콘 있죠. 터치 후 즐겨찾기 추가 모양의 앱 페어 아이콘을 누르면 추가 위치가 나오는데 이때 태스크바를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태스크바는 업데이트 이후 G폴드3 갤탭 S8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안 써보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지문인식 버튼은 항상 만족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완화됐다곤 하나 아직 마스크를 쓰는 일이 잦다 보니 개인적으로 폴드의 장점에선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2분할 시 화면 비율이 찌그러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컨텐츠나 앱 자체 호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멀티 윈도우 뿐만 아니라 플렉스 모드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율이나 싱크가 깨지기도 해서 모든 앱이나 컨텐츠가 100% 호환될 거란 기대는 갖지 않는 게 좋을 듯합니다. 물론 추후 업데이트 등으로 해결될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겠지만요. 이건 장점일 수 있지만 한편으론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게임 환경에서의 시인성입니다. 모바일 게임 실행해보면 꽉 찬 화면
눈부터 호황합니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뷰다 보니 일반 스마트폰보다 세로 화면에서 좀 더 넓은 맵과 오브젝트를 볼 수 있을 거라 기대하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G Fold 4 전체 화면으로 게임 플레이 시 크롭된 화면이 보여집니다. 즉 일반 스마트폰 가로 화면과 비교해보면 기대했던 것처럼 상하단 맵과 오브젝트는 더 많이 보이지만 반대로 가로 뷰는 더 줄었습니다. G Fold 4 설정에서 4:3 혹은 16:9 비율로도 변경할 수 있지만 온전히 게이밍용으로 구매하려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DC 카메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 솔직히 사용 빈도만 놓고 보면 후면, 전면 카메라에 비해 극히 적을 거라 생각됩니다. 전 테스트 위에 한두 번 찍은 후로 UDC로 사진 찍고 싶은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픽셀 밀도를 높여 시인성을 살림과 동시에 결과물까지 만족시키기엔 무리였을 거란 건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UDC 카메라 결과물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줄었다곤 하나 무게와 가격은 부담입니다. 물론 G Fold 4 자체가 대중적인 폰은 아닙니다. 삼성페이 통화 녹음이 주는 갤럭시만의 특장점을 가짐과 동시에 시인성과 생산성까지 챙기고자 하는 니즈가 명확한 소비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가격은 뒷전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무게만큼은 조금 더 줄일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쓰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이었습니다.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 무게에 점점 더 민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외에 배터리 테스트에선 200리터 밝기에 볼륨 중간으로 유튜브 영상을 무제한 플레이 해본 결과 시간당 6에서 7%씩 일정하게 소모되는 걸 볼 수 있었고 플레이 타임은 약 14시간가량 됐습니다. 정리해보면 G Fold 3에서 넘어올 명분도 분명 존재할 만큼 G Fold 4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는 맞지만 무리해서 기변을 권할 정도는 아닙니다. G Fold 2 혹은 폴더블 폰에 입문하는 소비자라면 얘기는 다르겠지만요. 전작에서도 언급했던 점이지만 현재 시장에서 이렇다 할 경쟁작이 없다곤 하나 폴드는 확실히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여타 폰에서 느낄 수 없는 멀티태스킹, 가슴 웅장해지는 시인성만 해도 G Fold 4를 쓸 이유는 충분합니다. 다만 온전히 폴드 하나로 최신 고사양 모바일 게임을 위해 구매에 나선다면 이건 생각해볼 일이겠습니다. 콘텐츠냐, 생산성이냐, 휴대성이냐, 혹은 단순 호기심이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호불호는 극명하게 갈릴 거라 생각됩니다. 구매 전 이런 점들은 반드시 따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열쇠였습니다. 안녕!